연관 연패는 끝날 수밖에 없는 오늘 연패 탈출 매치업입니다. 인천 삼성 월드체육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전자랜드와 고양 오리온의 올 시즌 2라운드 대결 김일두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연패의 전자랜드 그리고 9연패까지 빠져있는 오리온의 오늘 경기입니다. 전자랜드는 앞서 두 경기를 내주는 과정 SK와 DB에게 패했던 내용조차도 상당히 좀 어두웠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는 경기였는데 막판 네. 선수들의 집중력 부족으로 아쉽게 두 경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외국인 선수들의 공백 속에서 지금 시즌을 치러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나마 전자랜드는 오늘 할로웨이 선수의 복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로웨이 선수가 복귀함으로써 전자랜드는 반등 요소를 완벽히 갖췄고요. 예. 반면에 오리온은 연패 중이지만 또 할로웨이가 복귀한 전자랜드를 상대로 더욱더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1라운드 79대 57로 전자랜드가 먼저 승을 가져갔고요. 양팀 간의 2라운드 경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월드체육관 이제 6위 전자랜드와 리그 최하위 오리온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상위 지금 세 팀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SK나 LG 그리고 KT까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상위 팀들의 공통점은 예. 이제 굉장히 실력 좋은 외국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전자랜드 역시 이제 할로웨이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예. 상위 팀을 많이 괴롭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막에 약간 좀 오류가 있습니다만 2위 자리는 지금 KGC가 자리하겠고요. 그리고 LG가 공동 2위 그리고 KT, SK 순위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야말로 이 두 팀 지금 도열해있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좀 비장함이 좀 서려있다라는 좀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러설 예. 수 없는 한판이에요. 두 팀 예. 중에 한 팀은 연패를 끊고 또 한 팀은 연패를 안고 또 다음 주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객관적으로는 조금 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쪽은 좀 오리온 입장인데 더군다나 상대의 또 외국인 선수가 복귀를 한다는 점에서도 더 큰 좀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할로웨이 선수가 오늘 경기를 복귀를 하고 오리온 선수들은 지난 경기가 부상 원정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피로감도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에 앞서서 국민의례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인천 전자랜드와 고양 오리온의 올 시즌 2라운드 대결 양 팀 간의 두 번째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머피 할로웨이 선수가 오늘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혁은 차바위, 정영삼, 박찬희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할로웨이가 오늘 복귀전 치르면서 스타팅 멤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1라운드 초반 3연승을 하면서 전자랜드가 굉장히 올 시즌 정말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예측을 했었는데 예. 할로웨이 선수의 부상으로 굉장히 또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국내 선수들이 잘 받쳐줬기 때문에 많이 처지지 않고 중위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위로 올라갈 것만 남았습니다. 자, 오리온의 스타팅 멤버 윌리엄스, 박재현, 한호빈, 최승욱 그리고 최진수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이제 윌리엄스 선수가 멀로 선수의 지금 일시 대체 선수로 와 있는 상황에서 예. 최진수 선수, 국내 선수 최장신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최진수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지금 밑에 자막이 좀 나갔는데요. 최진수 선수가 시즌 초에 또 좋은 일도 또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또 1억 원을 수원과 고양시에 또 기부하는 네. 또의 그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마음 먹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또 선행을 또 예. 선보인 그런 최진수 선수입니다. 자, 뭐 선행을 베풀었던 만큼이나 오늘 팀에게도 경기 내용으로도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된 최진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좀 미세먼지 때문에 좀 바깥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가장 최적의 어떤 나들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체육관들을 어때 실내 스포츠니까요, 농구는. 예. 많이 찾아주시면
또 따뜻하고 또 굉장히 또 쾌적한 환경에서 농구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리온의 일단 지금 대체 외국인 선수 윌리엄 선수 오늘도 이제 할로웨이 선수 아주 큰 승부를 지금 앞두고 있고 이 두 팀이 1라운드 대결 때도 이 골밑 싸움이 정말 아주 치열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또 윌리엄 선수는 할로웨이 선수랑 또 오리온에서 첫 대결이거든요. 네. SK에서는 해봤지만 네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딥허브 1쿼터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고양 오리온의 공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양 오리온은 어제 KT 경기 4쿼터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준 박재현 선수가 예. 오늘 오랜만에 스타팅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수가 빠르게 박지현에게 연결시켜줬습니다. 자, 좌중간 베이스라인 돌파 시도 최진수 다시 한번 라인 돌파 그대로 던졌습니다. 첫 번째 득점 고양 오리온의 최진수입니다. 1쿼터 시작하자마자 선수들이 볼도 한 번씩 다 만져보고 굉장히 네. 유기적인 플레이로 득점을 성공한 오리온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삼이 박찬희에게 공을 연결시켜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로웨이 공 이어받았고요. 빠르게 골밑 그러나 드락샷 최진수. 아, 박찬희가 지금 제동이 걸렸어요. 최진수 선수가 예. 오늘 시작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공수에서. 네. 자, 중앙 돌파 시도 들어가는 과정에서 할로웨이에게 지금 아, 그 전에 정영삼 선수에게 지금 걸렸군요. 자, 지금 할로웨이 선수가 박찬희 선수 굉장히 잘 봐줬는데 예. 박찬희 선수가 최진수의 블락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완벽하게 걸렸어요. 최진수의 블락샷. 최진수 선수가 득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굳은 일을 해줘야만 예. 오리온스가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호빈 반대편 박재현에게 다시 바운스 패스 이어받고 있는 한호빈 따돌리면서 다시 박재현 또 한 번 1초 남기고 윌리엄스 던집니다. 자, 이미 샷클락이 지나갔죠. 아, 박재현 예. 선수한테 볼이 가면 박재현 선수가 조금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조금 간결하게 자신있게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윌리엄 선수가 거의 뭐 쫓기듯이 마지막에 공을 내렸는데 이미 샷클락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박찬입니다. 다시 정영삼에게 안쪽에 할로웨이 이어봤습니다. 할로웨이 포스터 돌아서면서 점프슛 실패. 윌리엄스의 수비 리바운드. 할로웨이 선수도 부상으로 좀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또 경기력을 끌어올리느냐도 굉장히 예. 큰 관심사입니다. 10월 18일 경기가 마지막 출전 경기였어요. 거의 3주 만에 좀 복귀라고 하는 할로웨이고요. 복슛 다시 불발되고 있는 리암 윌리엄스. 자, 아직까지 전자랜드는 득점이 없습니다. 약 2분 정도의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할로웨이 포스터 윌리엄스가 힘을 다해 막아냅니다. 외곽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만 또다시 불발. 자, 지금 할로웨이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국내 네. 선수들 찬스 잘 봐주고 있는데 외곽 슛이 좀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자, 박재현인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반칙입니다. 정영상 선수고요. 조원 감독도 지금 경기 초반에 뭔가 안 풀린 듯한 표정이고요. 예. 오리온은 오늘 스타팅 라인업 포함된 박재현 선수가 지금 아직 초반이지만 굉장히 부지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두 팀이 1라운드 때에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워낙 두 예. 팀이 또 팀플레이와 수비가 조직력이 좋은 그렇죠. 팀이기 때문에 예. 많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최진수가 공 줄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번에 윌리엄스 할로웨이 리바운드입니다. 외국인 선수 할로웨이와 윌리엄스 네. 대결도 재밌겠지만 최진수 정혁훈의 또 국내 포워드 대결도 굉장히 그렇죠.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테랑과 루키의 대결로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운동신경도 굉장히 좋은 두 선수고요. 그렇죠. 할로웨이가 다시 외곽으로 정영삼의 석점 시도. 전자랜드의 첫 득점. 정영삼의 석점포. 자, 할로웨이가 굉장히 지금 바람직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본인이 예. 오랜만에 경기 뛰어서 욕심도 부릴 법한데 욕심 부리지 않고 외곽 찬스 잘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지현 또 한 번 외곽 돌려주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짧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랜드 공인가요? 네, 전자랜드 공이 예. 선언됐고요. 자, 할로웨이와 윌리엄스의 대결. 자, 여기서 외곽 잘 빼줬어요. 할로웨이 선수는 예. 어쨌든 두 명이 모이면 어느 네. 한 곳은 비게 되어 있거든요. 네. 할로웨이 선수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플레이 잘해줬습니다. 정영삼의 석점포, 스코어는 3대2. 차바이가 들어가 있고요. 박찬희에게 연결시켜줍니다. 볼을 갖고 있는 박찬희 선수는 지금 리그 어시스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예요. 예. 할로웨이 선수가 있음으로써 어시스트가 더 빛을 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돌아서고 있는 할로웨이 또 한 번의 외곽 열어줬고 이번에도 끝입니다. 정영삼의 연속되는 석점포.
정영상 선수의 3점 슛 두 개를 전부 할로웨이 선수 손끝에서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예. 자, 가로채기 스틸까지 성공하고 있는 할로웨이 자바이 레이어. 전자랜드가 이제 분위기를 타기 시작합니다. 자, 할로웨이 선수가 확실히 저 선수가 지능 있는 선수라는 게 욕심부리지 않고 맞아요. 동료 선수들 살아주면서 지금 게임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똑같이 정영삼에게 또 길을 열어줬고요. 정영삼이 또 결정을 지어주는 장면. 자, 일단 초반에 이 두 장면 그리고 지금 스틸 장면까지 초반에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을 할로웨이가 좀 이어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순식간에 어시스트 3개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희주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전자랜드 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그 선수, 할로웨이 선수가 오늘 복귀전을 치릅니다. 이 할로웨이 선수의 부상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괜찮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 모습을 보니 그 걱정을 이제 접어두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트 밖에서 보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팀이 지고 있을 때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왜 내가 코트 안에 있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이 우리 팀 선수들의 장단점을 훨씬 잘 볼 수 있어 그리고 한국 농구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할로웨이 선수가 복귀했기 때문에 우리 전자랜드의 승리가 더욱더 기대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개인의 기량보다도 팀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그 모습 어떨지 계속 지켜보시죠. 참 식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난 한 3주간의 공백이 이 위기가 또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할로웨이에겐 상당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요. 할로웨이 선수가 또 타리그의 경력은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그럼요. 하지만 KBL이 선수의 이름값으로 성공하는 리그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실패한 외국인 선수도 많고요. 하지만 그렇죠. 할로웨이 선수가 벤치에서 이제 3주 동안 지켜보면서 KBL의 이런 좀 세밀한 농구를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양팀 간의 1라운드가 펼쳐졌는데 그때는 이제 79대 57 점수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야투 성공률 특히 보시죠. 리바운드가 양팀 합쳐서 97개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경기를 펼쳤어요. 이런 리바운드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자랜드가 또 속공도 많이 나오고 또 득점을 많이 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주 짜임새 있는 두 팀 간의 지금 대결 시즌 2라운드 경기입니다. 최진수 직접 드리블 치고 들어갑니다. 외곽 돌려주면서 최승욱이 석점을 노립니다. 돌아 나왔습니다. 최진수 리바운드. 다시 한번 외곽 박재현에게 연결. 중앙에 한호빈 빠르게 연결시킵니다. 이번엔 우중간 쪽에서 안쪽에 골밑 파고드는 윌리엄스의 득점. 그렇죠. 오리온도 선수들이 이렇게 유기적인 모습으로 좀 팀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두 명의 선수가 지금 에어싸는 과정. 그 전에 다시 터치아웃 됐습니다. 확실히 오리온 선수들도 많은 연패에 빠져있기 때문에 수비에서 굉장히 파이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윌리엄스가 마지막에 지금 결정을 짓는 장면. 최승욱 선수가 들어와서 좀 분위기를 좀 많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돌파 후에 윌리엄스까지 굉장히 잘 봐줬고 최승욱, 최진수 선수도 지금 상대 용병이 이렇게 높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후에 좀 자신있게 득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삼 드라이브인 성공. 초반에 역시 이 전자랜드는 이 베테랑의 좀 힘이 느껴지는군요. 네, 베테랑 정영삼 선수가 지금 또 경기 잘 풀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윌리엄스에게 연결됐고요. 할로웨이의 대결, 최진수 연결. 다시 한번 안쪽에 윌리엄스 3명 사이 외곽 돌려줍니다. 최승욱 오른쪽에서 그대로 쏩니다. 득점! 어제 KT와의 부산 경기 오리온이 점수는 많이 벌어졌지만 4쿼터에 또 허일영 박지현 선수의 또 슛이 살아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박지현 선수는 저 슛감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좀 체력적인 좀 부담이 많은 일정이에요, 좀 오리온이. 그렇습니다. 또 부산 원정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늘 굉장히 정신력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삼의 돌파. 그 전에 좀 박재현 선수의 반칙입니다. 완전히 손을 쓰면서 끌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정영삼 선수가 또 5천원 만에 1쿼터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최승욱 그리고 박재현. 샤크랑 2천 안기고 깨끗한 슛을 또 성공시켰고요. 그렇죠. 박지현 선수가 저렇게 오리온에 또 이런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면 오리온도 지금 연패인 상황에서 또 선수들에게 또 좋은 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영삼의 자유투가 이어지겠고요. 정영삼 현재 8득점입니다. 지난 경기였죠. SK전에서 공격 과정에 이제 눈을 좀 다치는 부상을 입었던 정영삼 선수예요.
저 눈부상에 저렇게 밴드를 붙이고 나면 예. 굉장히 시야가 불편해요. 슛 쏘기도 불편하고 네. 하지만 정영사 선수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바늘을 지금 꿰매고 바로 또 경기에 좀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뭔가 나머지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가 좀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예. 팀의 또 베테랑 최고참의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 팀이 더욱더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윌리엄스 그냥 쏩니다. 박찬희 볼을 살려내면서 왼쪽에는 할로웨이 반대편 안쪽에 할로웨이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윌리엄스에게 막히고 마는 할로웨이. 최진수 빠르게 넘어왔고요. 직접 돌파 골밑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는 할로웨이. 양쪽이 빠르게 지금 주고받습니다. 이번에는 정혁은 스핀모브 레이업 실패. 멋진 장면이 나오려다가 멈췄습니다. 아, 네. 최진수 정혁 예. 선수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굉장히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는 아, 좋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석점 불발. 와 상당히 지금 경기가 스피디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다시 한번 최진수 외곽으로 돌려줍니다. 한호빈 스크린 받고 중거리 점프슛. 여기서 이제 마침표가 나지는군요. 정혁훈과 예. 최진수 선수는 돌파해서 레이업만 잘 오르면 외국인 선수도 블락하기 힘들어요. 높이와 예. 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입니다. 안쪽에 할로웨이. 자 샤클락은 이제 10초 밑으로 떨어지면서 베이스라인 돌파 돌아서면서 그 전에 라인 크로스네요. 지금 할로웨이가 베이스라인 따라가면서 자, 라인 크로스가 됐습니다. 윌리엄스와의 대결 굉장히 안쪽에서 예. 할로웨이 선수가 볼 잘 잡았는데 네. 윌리엄스 선수가 또 마음 먹고 수비하면서 길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네. 자 지금은 또 정영훈 선수의 스핀 무브인데요. 아주 멋진 장면 나왔는데 결정이 좀 채워지지 못했고요. 네, 저거 메이드 됐으면 예. 오늘 또 굉장히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많이 나올 텐데 최고의 장면이 될 수도 있을 법한 예. 3분 40초 남아있는 1쿼터 자, 오리온은 지금 이제 플렉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윌리엄스 중거리 슛 실패. 저 미드레인지 예. 슛이 미드레인지가 저 윌리엄스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위치고 정확한 슛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요즘 최근 경기 들어서 저런 데서 메이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찬입니다. 박찬이 직접 쏩니다. 하나 갔어요. 올 시즌 박찬이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좋아진 거는 외곽 슛에 부담 갖지 않고 좀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자랜드 조금 더 시원시원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주가 들어와 있고요. 바운스 패스 윌리엄스. 허희룡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윌리엄스 짧았습니다. 이번엔 반칙이고요. 제가 지지난 시즌부터 제가 중계를 할 때 윌리엄스 선수를 조금 얘기를 해주면 윌리엄스 선수는 저렇게 볼을 갖고 1대1을 하는 것보다 포인트 가드나 외곽 선수와 2대2 후에 찬스를 만드는 게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포스트업만 공격할 게 아니라 앞선 선수들과 좀 2대2 하면서 공간을 예. 이용하는 그런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콴 루이스 선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에서는 예. 루이스 선수 좀 살아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찬희가 바로 루이스부터 상대라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연결시켜줬습니다. 차바위 정영삼에게 압박하고 있는 김진유 골 밑에서 마무리 정영삼 득점. 정영삼 선수가 딱 첫 단추를 잘 껴서 그런지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정영삼이 벌써 10득점이에요. 김진유 박상호가 들어왔습니다. 김준주 돌파 시도 돌아섭니다. 외곽 돌리는 과정 그 전에 박찬희 선수가 지금 밀었다는 반칙 선언이 그렇죠. 있었어요. 지금도 예. 김준주 선수가 돌파 이후에 슛 동작을 했으면 자유투를 쏠 수 있는 거예요. 네. 패스를 했기 때문에 또 사이드아웃이 주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좀 저런 것도 경험이죠. 네. 보시면 연결 동작으로 봤어요. 여기서 레이업으로 올랐다면 자유투가 좋았을 텐데 예. 패스를 했기 때문에 사이드아웃이 주어지겠네요. 예. 자 선수 교체를 좀 부지런히 가져가고 있고 가디 파츠도 들어왔고요. 또 전자랜드에서는 또 예. 이 기디 파츠를 빼놓을 수 없죠. 예. 이 선수가 외곽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 선수들과 이런 외국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전자랜드가 또 위기를 또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할로윈 선수가 잠시 물러나고 파츠가 들어왔습니다. 장문호, 김진유, 루이스, 루이스 직접 골밑 파고듭니다. 그러나 블락에 또 한 번 막힙니다. 스피드는 좋았습니다만 높이에서 확실히 좀 버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예. 블락은 당했지만 루이스 선수 저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바로 정유근 선수에게 블락에 막히는 장면이고요. 박상우가 지금 바짝 경기를 하면서 강상재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차바위 외곽으로 돌렸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박상우. 허희령, 김진유. 자, 박상우에게 바운스 패스 연결. 자, 외곽 선수를 움직여줘야죠. 예. 자, 파츠를 등지면서 빼줬습니다. 중앙에서 점프슛 장문호 실패. 다시 박상호 리바운드. 볼은 뺏기면서 전자랜드 공격으로 넘어옵니다. 정혁은 빠르게 돌파. 밀어내면서 골밑 득점. 그렇죠. 정혁은 선수가 예. 저렇게 좀 자신있게 레이업을 올른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유 선수가 역시 스피드를 붙여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자신감이 좋았어요. 지금도 예. 본인이 스텝 잡으면서 수비를 받기 때문에 수비가 예. 넘어져도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올 시즌 정혁훈 선수가 성장한 부분은 바로 저런 여유를 보이는 모습이 예. 지난 시즌보다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8대 9의 스코어 박상호. 루이스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루이스 돌파 그 전에 드리블링 바이올레이션이 나오는군요. 루이스는 약간 좀 인지를 못했던 네, 것 같아요. 좀 많이 예. 급했던 것 같아요. 예. 지난 경기서부터 본인이 많이 부진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어떤 장면인지 보시죠. 네, 맞네요. 아. 네. 턴하는 동작에서 축이었던 오른발이 지금 코트에서 떨어지는 떴죠. 모습을 예.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낙현 안쪽에 강상재 그대로 던졌습니다. 득점! 그렇죠. 지금 지역방어일 때 저렇게 강상재 선수가 가운데서 볼을 잡아준다면 예. 상대의 지역방어를 아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강상재의 득점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강상재 예. 선수도 장신 포워드지만 원래 센터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외곽슛 연습도 많이 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박상호의 돌파. 원핸드 점프슛 실패. 다시 골밑 또 한 번 막힙니다.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기디파츠. 안쪽에 반대편에 김낙현 연결받고 자 그러나 그 전에 허희령 선수의 반칙. 허희령 선수 오늘 첫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박상호 선수의 예. 볼을 장문호 선수가 잘 받아줬는데 뭐 잘 자신 있는 모습 좋았지만 워낙 높이가 좋았다면 상대가 예. 외곽으로 한번 나와서 한번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었을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1쿼터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강상재 김낙현에게 연결. 다시 파츠 정혁은 페인트존 안쪽 다시 외곽 샤클락 얼마 안 남았습니다. 뿌렸고요. 득점. 올 시즌 항상 예. 매 시즌 포인트 카드가 약점인 전자랜드에서 또 김낙현 선수가 올 시즌 또 많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예. 또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쿼터 10초 밑으로 떨어지면서 오리온의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루이스 돌파. 이번에는 돌파해 들어가는 과정 수비자 반칙. 네, 인천은 예. 이제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자유투가 예. 주어지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루이스 선수가 지난 경기들보다는 오늘 확실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열정이시네. 우리 아기를 또 안고 농구 관람하고 계신 어머니 모습도 보이고요. 점수가 제법 1쿼터 분위기가 지금 출시 감독의 어깨를 또 짓누르는군요. 그렇죠. 너무 예. 지금 점차가 많이 벌어졌고요. 이제 멀러 선수도 제가 경기 전에 예. 잠깐 만나봤는데 뭐 다음 주가 예상이 됐었지만 또 다음 주는 좀 힘들 것 같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스 선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고요. 파츠 연결. 파츠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자랜드는 최고참 정영삼 선수가 1쿼터 시가 굉장히 잘해주면서 예. 기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오리온은 조금 국내 선수들이 좀 소극적인 모습으로 전자랜드와 좀 점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전자랜드가 11점을 앞서면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후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